저희 이번 토픽은 신세계 영화 신세계가 아니라 신세계 백화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Today's topic. Why are you thinking too much? I have no idea where to buy a present for this Christmas. Why are you thinking too much? Do you have any good suggestion? No doubt, there's Shinsege Department Store. No doubt, there's Shinsege Department Store. 갈 땐 가더라도 문장 하나 정도는 괜찮잖아. Jay, Brian, Panda 세 명이 등장해서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대화 속의 문장들을 한번 풀이를 해봐야겠죠? 딴 상황은 지금 브라이언이 선물을 사야 하는데 어디서 사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제이가 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 무슨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지? 근데 옆에서 궁금하던 판다가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물어보고, 그러자 제이가 답변을 내놓죠. 그렇다면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브라이언이 말했었죠? I have no idea where to buy presents for this Christmas. I have no idea. 전혀 모르겠어. 나 전혀 모르겠어. Where to buy? 어디서 사야 할지. Presents, 선물들. For this Christmas, 크리스마스를 위한. 이렇게 쪼개지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세 단락을 한번 다시 쪼개볼까요? I have no idea. 나 전혀 모르겠어. Where to buy presents? 선물들을 어디서 사야 할지. For this Christmas, 이번 크리스마스를 위한. 그래서 합쳐서 full sentence로 보게 된다면 I have no idea where to buy presents for this Christmas. 나 이번 크리스마스를 위한 선물들을 어디서 사야 할지 전혀 모르겠어. 두 번째, 제이가 물어보죠. 너 왜 그렇게 고민해? Why are you thinking too much? Why? 왜? Are you thinking? 무엇을 당신은 생각하는 중인가? Too much. 너무. 근데 여기서 한국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해석을 한다면 너무 어색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의역을 해보겠습니다. Why are you thinking too much? 너 뭘 그렇게 고민해? 너 왜 그렇게 고민해? 세 번째, 판다가 옆에서 궁금한 나머지 물어봅니다. 제이가 뭘 그렇게 고민하냐고 물어보기 때문에 옆에 같이 있던 판다가 너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 거야? 어떤 무슨 좋은 제안이 있어? 라고 물어보는데요. 이 센텐스는 Do you have any good suggestion? Do you have any good suggestion? Do you have 너 가지고 있니? Any good suggestion? 어떤 좋은 방법?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간 의역을 해서 내려온다면 너 어떤 무슨 좋은 방법이 있어? 좋은 방법이라도 있어? 좋은 제안이라도 있어? 이렇게 되겠죠? Do you have any good suggestion? 너 어떤 좋은 제안이라도 있어? 마지막에 좋은 제안이 있는 제이가 답변을 해주죠. No doubt. 당연하지. 여기서 no doubt. Of course와 비슷한 당연하지. 당연하지 라는 뜻이죠. There is. 거긴 있다. 신세계. Department store. Department store는 여러분 백화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there is 신세계 department store. 거기에는 신세계 백화점이 있어. 마찬가지로 여기도 한국어로 내려올 때는 약간 의역을 해야겠죠. 그래서 뜻을 한번 본다면 당연하지. 신세계 백화점이 있잖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브라이언의 고민이 전부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들어와. 들어와. 꼬집 들어와. 오늘의 꿀팁은 두 개입니다. 먼저 첫 번째를 만나보실까요? 공경에 빠지다. 그렇습니다. 브라이언이 오늘 어떤 선물을 사야 될지 몰라서 공경에 빠졌는데요. 공경이 영어로 뭘까요? 빠지다. 공경에 빠지다. In trouble. Trouble. 그렇게 되면 문장을 바로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Brian is in trouble. 브라이언은 공경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앞에 주어만 바꿔서 Panda is in trouble. 판다는 공경에 빠졌습니다. 이것을 미래형으로 바꿔보면 will be 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Brian
will be in trouble. Panda will be in trouble. 이거 맞아. 역시. 과거형으로 바꿀 수 있는데요. 과거형으로는 뭘 써야 할까요, 여러분? Was. Was를 쓰면 되겠죠? Brian was in trouble. Panda was in trouble. Panda와 Brian은 공경에 빠졌었습니다. 두 번째 꿀팁입니다. 전혀 모르겠다.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저희 배웠잖아요, 문장에서. Have no idea. Have no idea. 이것도 예문으로 바로 만나보시겠습니다. Brian has no idea. 여기서 조금의 디테일과 섬세함을 섞어주면 뒤에 더 추가가 가능한데요. What is about to happen? 그렇게 되면 Brian has no idea what is about to happen. 또 이거 역시 주어만 바꿔서 Panda has no idea. 여기서 끝나도 되고 더 부연 설명을 해주고 싶으면 뒤에 더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벌써 끝났어요? 어떻게 그런지 봐! 벌써 끝이 나다니! 우리 데일리 컨텐츠는 내일도 계속됩니다. 쇼핑은 어디로? 신세계 백화점이죠? I'll be seeing you tomorrow.